네, 손실난 계좌를 수익으로 체인지, 슈퍼맨 포트폴리오 진행의 한유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없으신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내일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도 고민이고요. 무엇보다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손실을 어떻게 만회해 나갈지가 가장 큰 고민이실 텐데요. 과연 그 보유 종목들 중에 하나만 고민이 해결된다고 해서 나의 주식 고민이 말끔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내가 보유한 종목이 10개든 20개든 다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드리는 방법,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배워볼 수 있는 곳, 오직 슈퍼맨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오늘의 기회를 꼭 잡으셔서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난 계좌를 수익으로 체인지, 슈퍼맨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재정비해서 수익으로 바꿔드리는 슈퍼맨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현 시장 가장 트렌디한 테마를 발굴해드립니다. 강한 종목의 매매 타점을 확실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강한 테마, 강한 종목, 슈퍼맨 포트폴리오. 으라차차. 네, 슈퍼맨 포트폴리오 오늘 바로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천하장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뭔가 이제 범프로님과 항상 함께 나오시다가 혼자 나오셔가지고 네네. 살짝 허전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쵸, 제가 있으니까 예. 괜찮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네. 한번 밝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 으라차차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으라차차. 으라차차. 안녕하세요. 주식 천하장사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범프로가 약간 안 나오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나왔는데 자 오늘 어쨌든 여태까지 계속 날씨가 좀 더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좀 비가 내리면서 조금 이제 더위가 약간 누그러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한 포트가 될 수 있게끔 어떤 종목을 강한 포트에 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강의할 예정이니까 오늘도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포트에 대한 고민도 분명 있으시겠지만 과연 어떤 식으로 전문가님들은 포트를 구성할지도 정말 궁금하시고 배워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식 천하장사님이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범프로님이 나오셔서 이제 두 전문가님이 본격적으로 포트를 구성해 나가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두 분이 좀 어떤 식으로 포트를 세워주실 건가요? 우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조금 대형주보다는 조금 중소형주 중에서 조금 이제 재무가 좀 뒷받침되면서 좀 기술적으로 좀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 위주로 좀 포트를 좀 구성할 예정이고요. 네. 아마 범프로님은 내일 아마 나와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범프로님은 좀 업종 안에서 네. 섹터 위주로 좀 분석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 중에서 종목을 편입하시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네.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슈퍼맨 포트폴리오가 전문가님들이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포트를 구성하는지 그 종목들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천하장사님이 한 종목을 공개하실 거고요. 저희 방송 이후에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범프로님이 한 종목, 그리고 천하장사님이 한 종목, 탑2 종목을 공개하실 예정이어서 총 세 종목이 공개가 된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짧게라도 해주고 네네.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 어떤 식으로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지 배워보기 전에 시장 네네. 흐름을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차트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먼저 보면은 지금 최근에 올해부터 약간 있었던 흐름은 2500포인트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왔어요. 돌파 흐름이 나왔고 다시 그 2500포인트에 대한 지지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5월 달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하락보다는 횡보의 흐름이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냐면은 네. 5월에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지금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차트적으로도 한번 살짝 보면은 추세적으로도 하단 추세도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잘 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자, 여기 지금 파란 색깔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인데 6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도 약간 지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 추세도 약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생각보다 강하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검은 색깔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자,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캔들이 올라가면서 양봉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아무래도 전일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의 타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가 올랐고요. 그거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도 올랐는데 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말에 이제 이런 타결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 아직까지는 타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물론 주말에 타결 이슈가 나온다면은 한 번 더 재차 상승할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식을 무리해서 여기서 사기보다는 뭔가 네. 조금 타점이 나오면 사야 되고 지금은 비중을 확실히 늘릴 필요는 없다. 지금 포트폴리오에서는 비중을 확실히 늘릴 필요가 없고요. 비중을 조금 낮게 가져가면서 좀 협상에 대한 타결 기대감이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온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번 포트를 운영해야지만 포트가 좀 강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늘리거나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정확한 확실한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로만 선별을 해서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신 것 같고요. 천하자사님, 그럼 네. 오늘 그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좀 타점이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타점에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종목을 진입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재무나 지금 뭐 모멘텀이나 이런 걸 확인해서 오늘 종목을 갖고 왔으니까 좀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슈퍼맨 포트폴리오 두 전문가님들의 탑 종목이 포트 편입이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문가님들이 어떤 식으로 포트를 구성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들에게 포트 구성하는 방법을 직접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소통방 열려 있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에 슈퍼맨 포트 검색하시고 입장 비밀번호 힘이 솟는 비밀번호입니다. 8888 누르고 입장하시면 오늘 공개되는 총 세 종목에 대한 전략 브리핑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종목을 바로 만나보기 전에 그 종목을 어떤 식으로 선별하셨는지 천한 장사님이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그 방법을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강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네.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이 많이 빠진 종목을 많이 좀 우선순위로 두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에 좀 그 부분에 맞는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강한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네. 어느 정도 저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충족했을 때 이 종목이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종목을 찾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그런 종목을 찾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네. 공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방법은 이제 네. 검색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색기가 뭐냐면은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검색기 이꼴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검색기라고 하는 거는 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종목이 추출되게끔 그 자리에 종목이 나오게끔 해주는 편리한 기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20일선과 60일선에 대한 그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을 강한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검색기를 통해 찾을 수 있고 네. 또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이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는지 그 조건들과 그다음에 정확한 타점들을 오늘 네.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일선 그리고 60일선에 눌려 있을 때가 종목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우선은 기본적으로 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앞전에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포착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포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20일이나 60일 선에 눌림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를 타점으로 잡아야지만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거든요. 네. 앞전에서 만일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면 당연히 미리 선점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좀 약간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눌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접근을 하시면 좋은 타점에
또 종목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네. 검색기에 추출된 종목들을 통해서 저희가 배워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 그쵸? 종목씩 볼까요? 먼저 21선 예시 종목부터 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우선은 21선 검색기에 실제로 포착이 됐던 네. 그런 종목들, 예시 종목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자 삼화전기라는 종목이에요. 자, 삼화전기라는 종목은 최근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종목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자, 우선 차트를 먼저 한번 줄여서 볼게요. 자, 여러분들 딱 차트를 먼저 보실 때 네. 지금 가장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게 우선은 이 빨간 색깔과 초록 색깔 점으로 된 선 보이시나요? 네. 유진 학생, 이게 바로 이제 신호등 추세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 시청,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이게 과연 뭘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추세선이에요. 말 그대로 추세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간색과 녹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 추세선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네. 실질적으로 이게 추세의 각도를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 색깔은 추세가 지금 아직까지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록색은 이제 하락 추세에서 조금 더 상승 추세로 바뀌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 그럼 삼화전기는 추세가 바뀐 거네요. 그렇죠. 이미 이 구간에서, 4월 달 구간에서 이미 추세가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21과 60, 60일선에 대한 그 눌림목 구간만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네. 자, 첫 번째 조건은 주가가 이 신호등 추세선 위에 주가가 존재를 하고 색깔이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된다. 예, 요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포인트가 지금 이 파란 색깔처럼 이제 구름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일목 균형표의 구름대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네.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매물대. 예, 이 구름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차트에서 간편하게 지표로 일목균형표라는 지표를 설정을 하시면은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 추세선은 네. 기본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표 설정 방식은 제가 오늘 노란톡을 통해서 아마 업로드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예. 이제 네. 네 종목의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 건지 이 종목을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좀 끌고 가도 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하셨을 그쵸. 것 같은데 네네. 이 신호등 추세선은 여러분들 HTS에 설정을 하신다면 종목들의 추세를 좀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 설정하는데 조금 네. 어렵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네. 좀 이렇게 이게 수식이 들어가서 약간의 어려움을 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동영상에 차근차근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이제 한번 소장을 하면 계속 보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멈춤과 시작을 반복해서 보면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동영상을 보시고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은 네. 제가 수식까지도 한번 오픈 채팅방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네. 동영상은 동영상대로 보시고 또 수식도 나름대로 제가 편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사용하시면은 설정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신호등 추세를 여러분들 차트에 설정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미리 네네. 준비를 하셨는 건가요? 사실은 미리 준비는 안 했는데 우선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첫 번째로 종목을 설명을 하면서 네. 이 신호등 추세선은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제가 다른 검색기뿐만 아니라 이 신호등 추세선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나가기 전에 신호등 추세선에 대해서 이제 선화장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종목들을 이제 빠르게 살펴보기 전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작업이 이 종목의 추세입니다. 그 추세를 여러분들 종목에도 대입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신호등 추세선을 설정해 보실 수 있는 영상을 오늘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상을 소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휙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멈춤해 가면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설정해 보실 수 있도록 오늘 오픈 채팅방에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종목들의 추세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찻 오픈 채팅방 슈퍼맨 포트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8888 눌러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시 종목부터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아까 보여드렸던 삼화전기라는 차트인데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강한 종목이라고 하시면 어떤 거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호등 추세선 위에 주가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이 일목균형표라는 구름대 위에 주가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조금 강한 흐름을 갈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차트를 먼저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자, 최근에 이제 앞전에 되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강하게 나온 상승은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는 미리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 미리 선점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나와서 망정이지 그쵸.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른단 말이죠. 언제 갈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왔으면은 네. 아, 누군가가 들어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아. 저희는 이런 타점에서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첫 네. 번째 검은 색깔이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네. 자, 요 구간. 요 구간. 네. 검은색이 21선인 거죠? 그렇죠. 검은 색깔이 21선이에요. 조금 더 제가 확대를 해서 볼게요. 네. 자, 이 검은 색깔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후에 21선에 눌렸을 때. 그렇죠. 이 21선 검색기에 이 종목이 이날 추출이 되는 겁니다. 5월 네. 15일, 5월 16일. 그렇죠. 21선과의 이격이 그 캔들과 21선과의 간격이 네. 3% 이내에 접근했을 때. 제가 이렇게 검색기를 설정을 해놨어요. 아, 네. 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색기 이꼴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간에서는 포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쵸. 여기와 여기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포착이 네. 안 되고 이렇게 거의 붙다시피 했을 때 네. 네, 이격이 조금 좁혀졌을 때 네. 검색기에 포착이 되게끔 제가 검색기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3일 동안 이제 검색기에 추출이 된 거네요? 그렇죠. 바로 계속 설정이 됩니다. 아니, 네. 포착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바로 포착이 되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며칠 동안 계속 검색기에 계속 나왔다는 거는 그 구간에서 계속해서 종목이 머물렀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검색기에 딱 한번 튀어나왔다고 무조건 사지 말고 우선 관심을 가져라. 아. 예, 관심을 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 종목이 과연 앞전에서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네. 최근에 강한 모멘텀이 있었으니까 이 종목이 좋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오. 또 이런 눌림목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하면은 조금 더 확률적으로 그렇죠. 관심이 있고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진입을 하면 확률적으로 높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화전기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름이 좀 비슷해요. 상신전자. 상신전자. 예, 예. 자, 여러분들이 우선은 자 보시면은 뭐냐면은 이 검색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좀 중요한 포인트가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을 보면서 네. 그 어떤 테마와 어떤 업종들이 최근에 상승이 나오는지 강한 종목인지 또 알 수가 있어요. 검색기를 통해서. 이것도 아까 차트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차트가 비슷하죠? 자, 차트를 보시면은 말 그대로 아까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도 신호등 추세선 위와 구름대 위에 주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센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걸 자, 가장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걸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이렇게 급등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앞전에. 네. 요거는 뭐 급등이라는 크기는 뭐 짧을 수도 있고 이렇게 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흐름이 한번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리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애매한 구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애매한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네. 21선과의 이격이 확실히 좁혀졌을 때 요때까지 예. 여러분들이 요때 예를 들어서 만일에 요때 구간에서는 아마 사고 싶으실 거예요. 너무 사고 싶죠. 네, 사고 싶은데 올라가더라도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밑에까지 네.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충분히. 예, 충분히 기다리시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검색기에 포착이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종목을 추격해 가면은 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아. 예.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장중에는 거의 27% 거의 상한가까지 갔어요. 오, 근데 종가는 뭐 20%로 했기 때문에 검색기에 나온 제대로 된 종목 하나만 고르면은 네. 여러분들 이렇게 강한 포트로 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검색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면서 저희가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1선 포착 예시 종목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에코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요 종목은 좀 앞전에서 봤던 종목이랑 조금 달라요. 네. 자, 한번 보시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가가 강한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 신호등 추세선과 구름대 위에 주가가 존재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럼 요런 구간은 되게 애매한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요런 구간은 구름대 밑에 있고 신호등 추세선 밑에 있으니까 굉장히 애매한 구간인데 네.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 바로 예,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요거처럼 이렇게 앞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그렇죠? 요럴 때 관심을 갖고 네. 이거는 아까 종목과 다르게 아까는 이렇게 밑으로 많이 눌렸죠. 그렇죠. 아래로 조정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옆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기간 조정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예,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21선과의 이격이 3%로 계속해서 좁혀지면서 이런 구간에서 종목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될 거예요. 네. 이거는 예, 조금 예. 6일 정도 포착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 며칠 동안 계속 포착이 된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착이 돼서 처음 딱 진입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 먼저 처음에 검색기에 포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 종목이 지금
21선에 대한 눌림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만일에 이 종목이 앞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네. 뭐 때문에 상승이 나왔을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종목을 체크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네. 계속해서 이게 21선을 이탈하지 않은 흐름을 보고 지지를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그렇죠. 지지하는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자, 요런 부분. 예.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이 종목들이 지금 저희가 세 종목을 확인해 봤는데 네. 삼화전기, 상신전자, 에코플라스틱 모두 검색기, 21선 검색기에 추출된 종목들로 저희가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도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주식 천하장사님이 직접 수식을 설정하신 21선에 눌려있는 종목이 포착되는 21선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설정해 보실 수가 있도록 오늘 오픈 채팅방에 설정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오픈 채팅방을 슈퍼맨 포트를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8888 숫자 4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천하장사님, 네. 아까 신호등 추세선도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21선 검색기도 설정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시겠죠? 컴뱅이어도?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멈춤 그걸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사실은 제가 약간 말이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들으시는 빠르세요. 분들, 예, 약간 말이 빠를 수가 있는데 제가 원래 말이 이렇게 빠른 스타일은 아닌데 네. 좀 최대한 천천히 할 텐데 약간 동영상은 약간 빠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멈춤하셨다가 다시 뒤로 돌려보시면은 충분히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시면 제가 또 오픈 채팅방에서 다 설명을 해드려요. 천천히 네. 뭐 캡처를 해 주시면은 또 해주시고. 필명이 주천사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좀 약간 부끄러운 필명이지만 좀 그런 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뭐든 이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은 반드시 물어보시면은 제가 천천히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21선 검색기에 추출된 예시 종목들을 통해서 21선 검색기 그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 네네. 또 다른 예시 종목이 있을까요? 그렇죠, 있죠. 네. 예.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종목들은 사실 과거에 있던 차트 흐름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있었던 차트 흐름이기 때문에 네. 뭐 과거에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은 안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최근의 흐름 예, 나오는 종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대한제당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한제당. 예, 대한제당. 자,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흐름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딱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신호등 추세선 지금 보이시죠? 빨간 색깔과 초록 색깔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구름대 위에. 그렇죠. 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위에 주가가 존재했을 때 그러니까 요때 여러분들이 요때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좀 약간 애매하죠. 요 밑에도 있고 구름대 위 있지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표시했던 요런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이렇게 상승이 한 번에 나오지 않고 한 번 올랐다가 눌렬다가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구간에서는 이미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관심 갖지 마시고 이게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왔을 때 21선과의 이격이 좁혀졌을 때 검정색 선. 그렇죠. 여기에 좁혀졌을 때 요 구간에서 포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여기서 포착이 되고 나서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는 조금 시간이 며칠 정도 더 있었는데 네. 이 종목은 바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검색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어요. 이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검색기에 나오고 나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네. 조금 며칠 동안 시간을 2, 3일 정도 그쵸. 지지를 받고 지지를 보이면서 네. 올라가는 종목도 많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이게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네. 상한가고요. 이 고점이 거의 20%예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5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서도 다 종목들이 사실은 뭐 모멘텀이나 그다음에 뭐 실적, 재무가 다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제가 선별해 온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상한 종목이 아니라 재무와 차트가 겸비된 그런 종목을 이제 강한 포트에 편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네. 종목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종목들이 이제 네. 급등을 하게 되면 시장의 네. 관심을 한 번에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딱 따라사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검색기가 있으면
눌리는 걸 좀 기다렸다가 정확한 타점에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거를 지금 오늘도 제가 검색기를 통해서 봤는데 네. 한 13종목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그래서 이게 근데 어느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 네. 어느 경우에는 뭐 20종목, 30종목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13종목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13종목이면은 시장에 2,5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은 13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을 픽해주는 데는, 종목을 선별해주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인 게 바로 검색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설치해보셔서 사용하시면은 강한 종목을 포트에도 넣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좀 현 시장에서 가장 트렌디한 종목들을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검색기가 가장 좀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설정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오픈 채팅방에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이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자막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하장사님, 네. 21선 예시 종목을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뒤에 60일선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종목을 한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좋습니다. 종목이 사실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중에 제가 추려온 거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에 THN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THN. 네,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자, 차트를 먼저 한번 짧게 볼게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신호동출에선 위에 있고 구름대 위에 있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죠. 네. 그러니까 이 구간을 주목하고 그 밑에 구간은 사실은 주목할 구간이 아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앞전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21선,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렇죠. 네. 21선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여기서 포착이 되는데 여기서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네. 예, 그다음에 또 어느 구간에서 포착이 되겠나요? 바로 이 구간에서도 네. 포착이 돼요. 그렇죠. 예, 두 구간에서 포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는 부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빠르게 다시 한번 딴 종목 한번 볼게요. 네. PHA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PHA. 네, 자 PHA도 마찬가지로 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인데 이 신호동출에선 위와 구름대 위에 주가가 존재했을 때 이 종목은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한 이런 구간에서부터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구간에서부터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타점은 어디 정도에 나왔냐. 네. 자,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따라잡지 말라. 이때 사면 안 되죠. 그쵸. 여기서 따라잡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쵸. 자, 네. 자, 이런 구간에서는 따라잡지 않는다. 네. 제가 검색기에서 보면 제가 설정을 하는데 네. 일정 부분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 부분들도 검색기에 설정을 해놨거든요. 아, 그러니까, 상승한 이후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이런 요 앞전에 이런 상승이 나오는 로직들을 제가 검색기에 넣었어요. 만일에 요게 안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요거를 알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게 나와야지만 그다음에 눌림목 타점을 공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런 구간들을 제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검색기에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21선을 계속 이제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급등 후에 21선에 눌렸을 때 종목이 검색되도록 네네. 설정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정리를 되게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 포착이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눌렸을 때 네. 그러니까 이 구간 이거는 이틀 정도에 포착이 됐습니다. 오. 자, 다시 한번 확대를 한번 해서 볼게요. 자, 요 날과 그다음에 이날. 네. 그러니까 이날은 이렇게 장중에 꼬리를 달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꼬리와의 이격이 지금 아마 굉장히 좁혀졌잖아요. 거의 붙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도 분명히 포착이 됐을 거고요. 네. 다음 날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시초가에서도 분명히 딱 되었기 때문에 네, 네. 요 구간에서도 포착이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이틀 동안 이 종목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검색기에 포착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런 구간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에 가담해 볼 수 있는 구간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렀을 때, 조금 네. 더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또 이런 구간에서도 충분히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계속 살아있어서 그렇죠. 예. 추세가 굉장히 살아있고 이 종목이 네. 또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네네. 실적이 좋고 뭔가 모멘텀이 있으면 조금 더 너무 짧은 상승보다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해서 검색기를 활용해 보시면은 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네, 네. PHA까지 저희가 21선 검색기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오픈 채팅방을 확인해 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신호등 추세선과 검색기에 대한 이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에 지금 신호등 추세선과 그리고 21선 검색기를 우리 피디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신호등 추세선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지금 슈퍼맨 포트를 검색하시고요. 입장 비밀번호 8888 숫자 4번, 84번 입력하시면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고 신호등 추세선과 그리고 방금 저희가 예시 차트를 통해서 공부해본 21선 검색기, 21선에 눌려있는 종목들이 포착이 되는 21선 검색기까지 모두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정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오늘 정말 네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천하장사님. 아, 그러신가요? 21선 검색기 예시 종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 더 남았을까요, 종목이? 우선은 지금 이제 61선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21선 딱 한 종목만 더 보고 네. 바로 61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은 자, 현대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현대 코퍼레이션. 네, 현대 코퍼레이션도 딱 보시면은 자, 우선은 딱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신호등 추세선, 그 다음에 구름대.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강한 종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호등 추세선 밑에 있고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서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확실하지 않고 그냥 약간 더 흘러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항상 강한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신호등 추세선과 구름대 위에 주가가 존재해야 된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아니고 바로 이 구간이죠. 그렇죠? 요 구간 급등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급등했을 때 이 급등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 신호등 추세선과 구름대 위에 주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조정이 나오면은 강한 종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보고 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조금 더 이 종목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앞전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아마 사고 싶어서 굉장히 조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니까.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물론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자 여기서 분명히 조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타점에서. 그렇죠. 정확한 타점에서 이 네. 타점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날과 이날 두 번의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이틀 정도 포착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21선과의 이격이 굉장히 지금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네. 이 두 날 종목이 포착이 되고 여기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면은 조금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하장사님 네네. 이제 21선 검색기에 종목이 네. 포착이 됐을 때 진입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21선 이탈했을 때인가요?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종목으로 한번 예시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강한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이탈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손절로 가담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짧게. 왜냐면 지금 이 이틀 동안 포착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 이틀 동안 자, 요걸 조금 더 이렇게 줄여서 보면은 잠깐만요. 여기서 그 뒷부분을 확대 네. 네. 요 두 날 이제 포착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날 같은 경우는 꼬리를 달고 그다음에 이날도 시가가 형성이 됐는데 21선이 검은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은 색깔에 이탈했을 때는 반드시 손절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음봉이 만일에 장중에 이렇게 21선을 이탈하고 올라갔을 경우에도 포착이 됩니다. 왜냐면 검색기는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21선 위에 있으면은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21선을 깨고 나는 꼬리가 달렸을 때는 손절을 검색이 되지만 손절은 이 꼬리 라인으로 잡으면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은 21선에 대한 이탈이 꼬리도 없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21선 이탈하면은 손절 라인으로 잡고 근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21선을 살짝 이탈하고 꼬리 다는 흐름이 보였다면은 손절 라인을 21선 이탈보다는 이 꼬리까지 조금 더 밑에 두고 손절 라인으로 대응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하시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도 참 정확한 타점에서 기준을 잡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네네. 역시나 매도 수익을 언제 챙기고 손절을 언제 해야 될지도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이러한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 슈퍼맨 포트폴리오 방을 통해서 선화장사 전문가님과 범프로님이 여러분들께 배움을 주고 계시거든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하게 선화장사님의 21선 검색기와 그리고 신호등 추세선 영상까지 공개가 되는 날이고 또 그리고 61선 검색기도 저희가 앞으로 배워볼 텐데요. 설정 영상까지도 공개가 되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두 전문가님들의 포트 편입이 시작이 됩니다. 말 그대로 슈퍼맨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여러분들이 배워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총 세 종목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자,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오직 슈퍼맨 포트 방에서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슈퍼맨 포트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숫자 8888 눌러주시면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선화장사님 61선에 대해서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네요. 그렇죠. 벌써 손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빨라지신 것 같은데 그건요, 예. 괜찮습니다. 저희가 네. 천천히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자, 근데 61선은 네네. 21선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61선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무기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지만 무기가 두 개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도 있고 한편으로는 보통 보면은 이제 21선과 61선이 이렇게 보통은 21선이 더 높아요. 위에 있다는 얘기죠. 61선 있고 그다음에 21선이 있는 경우가 강한 종목이죠. 이런 걸 흔히 정배열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선에 대한 분명히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데 네. 예를 들어 뭐 시장 상황에서 돌발 변수가 뭐 생긴다 네네. 이러면 사실은 21선이 약간 무너지는 흐름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61선에 대한 부분 예,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21선과 61선 두 선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21선에서 만일에 지지를 못하면은 시장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이유보다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무너져서 21선에 지지가 나오다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무너져서 60일까지 나오는 종목들은 뭔가 저는 더 좋은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21선보다는 61선에서 더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올라갈 때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올라가거든요. 뭔가 더 힘을 좀 응축한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21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61선도 네. 저는 굉장히 중요시 보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이 병행해서 사용하시면은 정말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만 오. 포트로 이제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강한 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21선, 61선 같이 무기를 갖고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은데 자, 그럼 61선 예시 종목을 저희가 빠르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제가 메지온이라는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메지온? 네. 자, 61선이나 21선이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강한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신호등 추세선과 그다음에 구름대 위에 주가가 존재를 해야 돼요. 네. 과거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당연히 흐름이 안 나오겠죠. 네. 왜냐하면 구름대 밑에 있고 신호등 추세선 밑에 있으니까 힘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이후부터는 뭔가 신호등 추세선 위에 주가가 존재하고 구름대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강한 힘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눌림목 20도 똑같이 포착이 될 수 있었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네. 강하게 한번 상승이 나왔죠. 네. 상승이 나왔고 요렇게 때 따라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자,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요런 구간에서 21선 종목에 포착이 됩니다. 그렇죠? 이틀 포착됐네요. 그렇죠. 포착이 됐고 분명히 상승이 나왔어요. 이게 상승이 나왔는데 네. 다시 주가가 조정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지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이때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뭐 무슨 뭐 악재가 나왔는지 아니면 시장이 무너졌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21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에 이 파란 색깔이 6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아, 파란색이 61선인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요날도 그렇고요. 이날도 그렇고 이렇게 오. 3일, 4일 연속으로 이 61선에서 포착이 됩니다. 61선 검색기에서. 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1선과 마찬가지로 이 61선 검색기는 61선과의 이격이 3% 이내에 좁혀졌을 때 오. 그러니까 캔들과 61선과의 이격이 3%로 좁혀졌을 때 네. 검색기에 포착이 되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 포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만일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네. 정말 큰 수익이 났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선보다는 61선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눌렸기 때문에
오른 폭도 더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부분 한번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1선을 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61선으로 좀 길게 보고 끌고 가시는 분들이 대시세를 노리시는 분들이 그쵸, 이 검색기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다음 예시 종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예시 종목은 자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코데즈 컴바인. 네, 코데즈 컴바인. 자 코데즈 컴바인도 먼저 보시면은 자 차트를 먼저 보셨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이 종목이 신호동출해선과 구름대 위에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이 구간 여러분들 보시면은 충분히 그런 조건으로 충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는데 21선 검은 색깔을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네네. 저도 이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21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이 나왔는데 자, 이 파란 색깔 61선. 꼬리를 달면서 그렇죠. 3일 동안 계속해서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검색기에 61선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3일 동안.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나왔을 때는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검색기에 포착이 된다는 거는 이 61선과 이격이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앞전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를 살펴보고 네. 판단을 하셔서 매수를 하시면은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3, 4일 정도 지지를 받고 검색기에 계속해서 추출이 되니까 네네. 첫 번째 검색기에 추출이 됐을 때 관심거리에 넣어뒀다가 다음 날 또 다다음 날 이제 검색기에 또 추출이 되면 네. 매수에 가담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쵸, 예. 다음 예시 종목 61선 검색기에 추출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예시 종목은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에요. 하나 마이크론. 네, 이거는 좀 최근에 좀 나왔던 패턴인데 네. 오늘 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차트가 신호추에서 위에 있고 구름대 위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다. 네. 이런 구간은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힘이 네. 약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은 앞전에서 봤던 종목과 달리 주가의 처음에 상승이 굉장히 세게 나왔죠. 네. 그렇죠. 굉장히 세게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세게 나왔지만 이 21선과의 이격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21선 검색기에도 나오지 않고요. 포착이 되지 않고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쯤 포착이 됩니다. 아, 근데 자. 이렇게 주가가 계속 가면 막 손이 근질근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손이 근질근질 하죠. 네. 사고 싶어서 했는데 사실은 이런 구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포착이 됐어요. 그렇죠? 네. 포착이 됐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은 네, 네. 지금 이 신호동출해선과 구름대와 이격이 너무 멉니다. 너무 네. 넓어요. 그러니까 넓으면은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보다는 다음 61선을 노려보는 게 저는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스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노하우인데 네. 이거는 시장을 겪어보면서 약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지 제가 이거를 검색기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61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자 최근에. 오. 최근에 자 여기 좀 상승을 해보면은 최근에 요 종목이에요. 아 날이에요. 요 종목이 네. 아니라 요 날. 네. 자 요 날 이 꼬리와 61선과 이격이 굉장히 좁혀졌죠. 한 3% 좁혀졌을 그쵸,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날 포착이 됩니다. 네. 여기서 살짝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구름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름대가 이 하단에 또 포착이 됐잖아요. 하단에 이렇게 지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약간의 이격이 나왔더라도 여기는 사실 좀 매수 타점으로 미리 진입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미 지금 거의 이틀, 삼일 동안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상승이 진행 중이다. 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자, 저희 21선에 이어서 61선 예시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노란톡 오픈 채팅방 100명 넘게 입장을 하셨네요. 자,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 가운데 지금 영상을 확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검색기 설정 영상이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 있네요. 자, 첫 번째로 눌림목 20 검색기. 자, 이 첫 번째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61선 검색기 설정 영상도 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래 자, 이 신호등 추세선 초록색과 빨간색이 있습니다. 신호등 추세선을 설정하실 수 있는 영상까지 오늘 총 3개의 영상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부터 해서 이제 천하장사님과 네. 범프로님이 두 슈퍼맨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강한 종목을 담아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직접 공개가 될 텐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 종목이 공개가 되고요. 방송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천하장사님 한 종목, 범프로님 한 종목, 탑2
투 종목에서 오늘 총 세 종목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21선, 61선 검색기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두 개 가운데서 네. 종목이 어디에 포착이 된 건가요? 오늘 제가 지금 방송에서 한 종목, 그 다음에 이따 방송이 노란톡? 끝나고 노란톡에서 네. 한 종목 했는데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종목은 눌림목 20에 포착된 종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 방송이 끝나고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공개될 종목은 눌림목 60에 포착된 종목을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예. 한 종목 한 종목씩 좀 사이좋게 선택을 하셨네요. 네, 사이좋게. 네. 자, 그러면은 일단 한 네. 종목을부터 네, 네.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21선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으셨을까요? 자, 우선은 먼저 차트를 보면은 제가 검색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네. 이걸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먼저 검색기를 보시면은 자, 우선은 눌림목 20 검색기를 제가 저는 이미 설정을 했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면은 오늘 13 종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13 종목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가 하나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61선도 검색을 해보면 15종목이 나옵니다. 오, 비슷하네요. 이 중에서 제가 한 종목을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제가 슈퍼맨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종목은 자 슈퍼맨 포트폴리오 첫 번째 네. 종목입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바로 S&T 다이내믹스라는 종목을 제가 편입을 했어요. 오, 네, 네. S&T 다소, 다이내믹스. 네, 좀 약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이름이 좀 약간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생소해요. 네, 이게 원래 이름이 그러니까 S&T라는 그룹이 있는데 S&T 중공업에서 이름을 아~ S&T 다이내믹스로 바꾼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조금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네. 회사의 그런 재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볼까요? 자,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네. 자 우선은 차트를 제가 딱 먼저 봤을 때 이 종목이 이 신호등 추세선과 구름대 위에 존재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성공입니다.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통과. 그렇죠. 첫 번째 통과. 그 다음에 앞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네. 그렇죠. 상승이 나왔고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요 구간에서 첫 번째 21선 눌림목에 포착이 됐던 종목이 요 구간에서 한번 포착이 됐어요. 네.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포착이 됩니다. 그렇죠. 요 구간에서. 검정색 선이 21선이잖아요. 그렇죠. 검정색이 21선인데 조금 네.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자, 뭐 요런 구간. 그다음에 요런 날에도 계속해서 포착이 됩니다. 5일 포착됐네요. 그렇죠. 근데 요 날은 포착이 안 됐겠죠. 이 두 네. 날은 거리가 있으니까. 3% 넘게 벌어졌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상승이 한번 나왔는데 조금 미미한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고 어제와 오늘 사실 장중에 꼬리를 달면서 포착이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름대 위에도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오.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또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S&T 중공 다이내믹스는 이제 방산과 자동차 부품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 방산,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자동차 부품 이런 두 가지가 조금 테마가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조금 더 두 가지 흐름을 동시에 받으면은 좀 시장이 좋을 것 같고요. 네.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1분기 실적이 한 90억 정도 나왔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저평가됐기 때문에 뭐 그런 재무나 그다음에 모멘텀, 그다음에 차트나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모든 부분이 조금 더 저는 맞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뭔가 네. 좀 설레신지 떨리는 것 같은데 네네네. 자 오늘 21선에 포착된 13 종목 가운데 탑픽 하나를 꼽으셨습니다. S&T 다이내믹스. 네. 자, 이따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방송 이후에 61선에 포착된 종목 중에 탑픽 종목 한 종목을 이제 공개하실 텐데 그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좋아 보이시나요? 우선은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제가 포트폴리오 슈퍼맨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제가 설정을 했는데 네. 아까 제가 비중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종목을 제가 비중 10%로 10%? 편입을 할 생각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따 61선 눌림목에 포착된 종목은 사실 이 종목은 시총이 사실 한 3,300억 정도로 작은 종목이 아닌데 네. 61선에 포착된 종목은 사실 약간 시총이 좀 작습니다. 오, 네, 그렇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이 종목도 비중 10%로 두 종목을 선택한다면은 S&T 중공업이 조금 더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TV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종목을 네. 공개하신 것 같습니다. 자, 범프로님의 종목 그리고 천하장사님의 마지막 한 종목 61선에 포착된 종목 중에 탑픽 종목까지 해서 오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두 종목이 나머지 두 종목이 또 공개가 될 텐데요. 예시 종목이 아닙니다. 전문가님들이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실 텐데 총 세 종목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에
슈퍼맨 포트를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숫자 8, 4번 눌러주시면 슈퍼맨 포트 소통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서 저희가 오늘 총 3개의 영상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21성 검색기, 61성 검색기, 그리고 신호등 추세선 영상까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그리고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 상담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포트, 계절 수익률, 종목수,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가 생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추첨해서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저희 내일 같은 시간 범프로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완성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